여기에서 무엇을 팔 것이니라는 표현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여기서 누가 나는? 에이. 자, 너는 판다 하고 좀 다른데요. 이거 언제 있을 일을 물어봐요. 미래 일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팔 것이니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내일 팔 것이니 뭐 내일 이런 말하고 어울리죠. 팔 것이니란 말은. 그러면 내일 그렇죠. 내일 판다야 내일 팔 것이다야. 팔 것이다가 어울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나는 뭐다? 너는 팔 것이다부터 만들어 보네요.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가장 중요한 첫 단계. 너는 팔 것이다. You 그렇죠. You가 뭐 한다? Will sell 한다. 그래서 양념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는 will 넣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 sell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단계. 넌팔 거니? Will you sell? 문장 완성. sell? 그렇죠. What will you sell here? 하면 되겠죠. 너 여기서 뭐팔 거야? What을 will you sell 할 거니? Here에서. What will you sell here? 오케이. 볼륨이 왜 이렇게 작지? 아, 작겠구나. 오케이. 그랬더니, 난 여기서 주스 팔 건데. I sell. 그렇지, I will sell. 그렇죠.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니까 양념 뿌려야죠. I will sell. Just here. I will sell juice here. 주스는 주스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 What 주스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여기가 you로 바뀌니까 you will sell it, will you sell? 해서 묻는 말도 안 들었네요. Why will you sell here? I will sell just here. 계속해서 너는 그 종이 어떻게 자를 수 있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오케이. 여기서 누가 나는? 오케이. 너는 자른다? 오케이. 그럼 너는 자른다는 뭐예요? You cut. 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부터 만드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너는 자를 수 있다부터 만들어야지. 그렇죠. 너는 자를 수 있다는 뭐예요? You can You can cut. 그럼 첫 단계, 넌 자를 수 있니? Can you cut? 문장 완성. cut? 그렇죠. How can you cut the paper? How can you cut the paper?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서 뭐 있을 자리에 대신 뭐 써요? The 그렇죠. The paper 대신에 is 쓰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I can cut it with scissors. 뭐라고요? 그렇죠. I can cut it with scissors. I can cut it with scissors. 그러면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paper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with scissors는 가위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그렇죠. 어떻게 물었더니 가위로 이러네요. 그래서 with scissor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can you cut it이라고 물어봤나요? it하고 the paper하고 다 쓰나요? 뭐 그것 그 종이 이릅니까? 그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 안 하고 그 종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그것 그 종이 이릅니까? 어? 너는 그것 그 그래서 뭐? Can you cut Okay. 지호야, 대신 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대신 왔으면 예를 들어서 지호가
가야 되는데 지호 대신에 지호 친구 지영이가 갔어. 그러면 지호랑 지영이랑 같이 가는 거야? 지호는 안 가고 지영이만 가는 거야? 그게 대신 가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이시 뭐 대신 왔냐 그랬는데 분명히. 자, 그래서 with seasons랑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 How can Cody? 이렇게 물어봤나요? How can Cody? 이럽니까? How can Cody? 나 이거 처음 뭐라고? 아니, 앞에 얘가 이씨 대신 온 거잖아. 뭐 대신 왔니?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었어? How can you cut the paper? 했더니 I can cut the paper with scissors 하려니까 귀찮아서 I can cut it with scissors 한다니까. 대신 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니? 이제 알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에게는 약할까요? 집에 개를 키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애가 좀 비실비실한 것 같아. 응? 지금 비실비실한데 앞으로도 비실비실할까요? 라고 묻는 거네. 언제 있을 일에 대한 얘기야? 그렇죠. 앞으로 그걸 미래라고 얘기하죠. 미래에 있을 일.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여기서 누가 자는? 아, 그거부터 만들어 봐. 계속해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을 묻는 거잖아. 미래의 일을 묻는 말인데, 우리가 묻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드니까 묻지 않는 말을 먼저 만들잖아.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묻는 말을 만들기 전에, 미래의 일을 묻지 않는 말, 그걸 무가다라고 하지 않나요? 나에게가 약하다가 지금 약하단 얘기야? 앞으로 약해진다는 얘기야? 나에게는 약합니다. 약하다. 이게 언제 약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에게는 약하다. 지금 약한 거야? 앞으로 약해질 거란 거야? 아, 나에게는 약하다? 그래? 내 가방은 무겁다. 했어. 친구랑 같이 집에 가고 있는데 내 가방은 무겁다란 얘기는, 지금 무겁단 얘기야? 앞으로 무거워질 거란 얘기야? 친구랑 같이 막 집에 가고 있는데 친구가 내 가방은 무겁다 했어. 나에게는 약하다 한게 아니고 내 가방은 무겁다 이랬어. 그럼 언제 무겁단 얘기야? 그러면 나에게는 약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약해질 거란 얘기야? 지금 약하단 얘기야? 자, 우리가 만들 말은 나에게는 약하다가 아니고 앞으로 약해질 거다란 얘기인데요. 그걸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래,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를 만들지 무슨 나에게는 약하다를 만듭니까? 그게 누가다라고요, 여기서 누가다는 나에게는 약할까요? 앞으로 약해질까요? 라는 말을 묻지 않는 말을 먼저 만들고 나를 묻는 말 만드니까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지. 나에게는 약해질 것이다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My dog will 그렇죠. Will be weak. My dog is weak는 약하다고요. 약해질 것이다 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표현을 할때 쓰는 양념이 will이고요. week가 하다시가 아니기 때문에 will을 넣었다고요. 자, 그래, 첫 단계 묻는 말. 나에게는 약해질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왜 my dog be weak? 있습니까? Will my dog be weak?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있을 자리에 대신 뭐 씁니까? Your dog 대신이겠지. 내가 약할까요? 그랬으면 너에게는 어떨 거다 이럴 거 아니야. Your dog, 네 가세요. Your dog 대신에. It이 지금 will it be weak 했으니까. Will it be weak? 그게 약해질까? 얘가 이시죠. 아,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No, 그렇죠. No, it will be strong. No, it will be strong. 스트롱도 하다시 아니기 때문에 be strong 해야지. 양념시 뒤에는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했어. 그렇죠. 그래서 강한이 아니고 강하다가 와줘야 되겠죠. 오케이, 잘했고요.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누가다를 만들어 볼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